안녕하세요, 마이라입니다. 이번에 현우 도구 파이트가 버프가 됐고 그 기념으로 근련 랭크 게임 스페셜을 준비했습니다. 아,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빵 필승 판정이 돌아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랭크에서 느낀 근련의 포지션에 대한 소찰입니다. 일단 현우는 이니시, 딜링, 탱킹 뭐 다 중요하죠. 근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일단 상황 판단이 중요한 거 탈퇴하는데 모든 팀에서 원거리 딜러는 매우 작고 소중한 존재입니다. 어차피 매그는 사기키라 버티겠지라는 믿음으로 딜러를 지키는 모습입니다. 믿음에 보답한 매그너스네요. 개인적으로 현우는 팀하고 다 같이 몰려다니는 것보다 지역을 넓게 잡아서 양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현우 궁은 3렙 기준 반각 35%입니다. 맞으면 사실 그 정도 끝난 거죠. 이번에 버프 먹은 도구 파이트의 효과가 진짜 존나 들어가는 장면입니다. 현우는 전쟁터에서 아프면 적을 주내시면 됩니다. 현우의 주먹은 영어로 힐링 펀치라고 너 때리면 피가 찹니다. 님도 때려보세요. 근련은 모든 전술 스킬 다 써본 결과 블링크가 제일 좋았습니다. 현우가 후반에 템이 좀 갇혀있는 상태면 도구 파이터가 터질 때마다 체력이 한 500씩 합니다. 이거를 교전에서 잘 활용하려면 생각보다 다 사이클을 잘 돌려야 되는 거니까 인블리언은 또 이게 개사기네라고 생각하고 너프 먹이고 막 그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이제는 좀 쓸만해졌다는 것이 오피라는 뜻은 아니니까요. 그리고 후반부에 템이 갇혀진 현우는 그냥 개싸움이 존나 재밌고 셉니다. 도구 파이터 쿨만 좀 돌릴 줄 안다면 진짜 루미아 섬 좀비를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현우는 한 명만 존나 패는 게 가장 쉬운 역할 수행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생각했을 때 도구 파이트가 버프 먹은 현우랑 비슷한 면이 슈아인데 인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좀비 캐릭터 좋아하시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루미아 섬 좀비의 왕자는 현우 겁니다. 아무리 수아라도 현맹 2대1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. 개사기네 진짜 저 새끼는. 현우의 시선에서 이 상황은 아야만 보입니다. 전염만 죽이면 전 이번 전투에서 할 거 다 한 겁니다. 적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을 팀에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. 그냥 너만 보이단 말이야를 시전해줍니다. 충전한 결과 아야의 궁, 블링크, 이동기 싹 다 뺐습니다. 뭐 이제 맞아야겠지? 자, 지금부터 루미아 섬 좀비 쇼를 시작합니다. 현우가 제일 좋아하는 그냥 이렇게 막장 진흙탕 도구 파이트 그냥 그 막 그냥 그 그겁니다. 예. 아드에게 악수를 청하더니 절대로 안 되죠. 매그도 생각이 같았나 봅니다.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우는 우리 팀 두 명과 다른 동선으로 싸움을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리고 신기한 건 네노스를 열심히 패면 그 손맛을 잊지 못하고 다시 돌아옵니다. 님들도 해보세요. 지금 현우의 눈에 미술 선생님만 보입니다. 버프된 도구 파이트는 싸우면서 식사를 하면 국밥 한 그릇에 갈비맛 6개를 다 먹을 때까지 미친년 마냥 싸울 수 있게 해줍니다.
우리 딜러를 등에 끼고는 싸움에서 현우는 감이 말하지만 1티어였습니다. 현우와 매그의 특징은 헤이즈를 보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. 그리고 요즘은 주작과 택티컬 바이저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인기 있는 탱커들을 때려줄 때 찰지입니다. 그래도 현우만 빠질 수 없는 선빵 패스는 이미지죠. 현우도 이제 벽을 넘을 수 있죠. 게임을 하다보면 너무 안좋게 싸움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. 일단 도망칩시다. 매그와 같은 팀일 때 한 템포씩 늦게 박아주는 게 중요합니다. 이 족같은 탑블레이드는 심야 대체 언제까지 이럴까요? 매그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덮고 좁은 공간에서 현우의 교체는 아주 좋죠. 캐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보통 대치 상황일 때 아예 모습을 감추고 지켜보는 경우가 많은데 블링크 선빵 패싱으로 제법 먼 거리를 한 번에 붙을 수 있습니다. 현우는 그 길을 보는 중인 거죠. 현우는 우리 팀과 다른 길을 가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 주요 딜러에게 붙어서 체력을 빼던 스킬을 빼던 사랑니를 빼던 뭐라도 빼는 겁니다. 블링크 현우는 변수 창출이 좋습니다. 꼭 두 명이 아니더라도 한 명만 조진다는 마인드가 먹힐 때가 정말 많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맨은 헤이즈를 보면 정신이 나갑니다. 솔직히 도급할 때 3렙 찍은 현우는 근접 들교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강아지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2렙부터 잡아줍니다.
아야를 아야하게 만들어줍시다. 요즘 게임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벽공을 박았을 때 최대 리턴이 저걸 잡는 것이라면 굳이 토면만을 고집해야 하나라는 생각입니다. 저도 토면 좋아하지만 오히려 연속 교전에 더 좋은 근련이 메타에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도구파이트도 버프를 해줬고요. 교전을 하면서 우리 팀의 상태와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도 제법 중요한데 우리 팀에게는 연못여옵니다. 쿨더면 받겠죠 뭐. 눈빛만으로 바바라를 잡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마칩니다.